단순하게 생각했던 지저분한 점, 모르고 방치했다가 암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현대학교 천안병원 피부과 정우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피부암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자외선 노출이 늘어나고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도 많아지면서 외부 환경적으로는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기회가 많아진 것 등을 이러한 피부암의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의 다른 명칭은 모반인데요. 검정색, 붉은색, 푸른색, 흰색 점과 표피, 진피, 피부 부속기관의 기형으로 생기는 모든 점을 포함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검정색 또는 푸른색을 띠는 멜라닌 세포 모반인데요. 모반세포, 즉 점세포로 이어진 양성 종양입니다. 멜라닌 세포 모반은 또 발생 시기에 따라 선천성 또는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점은 대부분 작고 균일한 색깔과 매끄러운 경계를 가진 후천성 멜라닌 세포 모반입니다. 대부분 출생 후에 발생해서 20대까지 그 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일부 사라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태어나면서 또는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나는 선천성 멜라닌 세포 모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고 때로는 털이 같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거대 선천성 모반은 커질 경우 직경이 수십 센치에 이르기도 합니다. 선천성 모반은 크기가 클수록 피부암 중 하나인 흑색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 피부 절제술 후에 피부 이식술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경계가 불규칙하고 색깔도 고르지 못한 점을 이 형성 모반이라 부르는데 다른 모반에 비해서 흑색종으로 발병할 위험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 형성 모반을 가진 사람은 정상 피부에서도 흑색종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모반을 제거한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기적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흔히 넘기기 쉬운 기미나 흑자, 검버섯과 같은 색소성 피부 병변도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또는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미, 흑자, 검버섯과 같은 병변을 단순히 점과 같다고 생각해서 제거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만에 하나 피부암일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잘못 받으면 암이 더 퍼지거나 진단이 늦어져서 림프절 전이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피부암은 암이라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0.5cm 이상의 크기, 불규칙한 경계, 그리고 비대칭적인 모양, 피부암의 가속력, 점에서 피나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조직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피부관리 방법은 햇빛 노출에 앞서서 꼼꼼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만으로도 피부암의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인이 점과 피부암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피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꼼꼼히 살피는 등 예의주시하시다가 변화를 보인다면 피부과 진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